얘기를 들었을 때 남 앞에서는 진짜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제가 서른 살에 갔으니까 또 다 동생들이잖아요. 네, 못 올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입 이렇게 막고 이러고 진짜 좀 웃기긴 하지만 진짜 소리 날까 봐. 소리 날까 봐. 이러면 진짜 소리 안 나요? 예. 아, 그렇게 울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예. 저렇게 울다가 새어나는 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이제 돌아왔네. 이제 돌아왔어. 계속 지켜보고 싶습니다. 잘 봤네. 우리 둘이가 진짜 뭐 외국 그 뮤지션들이, 유명한 뮤지션들을 정말 다 만나보면서. 누구누구? 친해, 친해. 친한 머라이어 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뭐 당연히 자기 오빠의 아티스트니까. 네, 머라이어. 심지어 얘가 군대 가기 전에 바로 우리 라디오를, 내 라디오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머라이어 캐리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진짜. 연결했어? 전화 연결? 전화, 아니, 그러니까 방송으로 연결한 게 아니라 음원 나간 거네. 내가 갑자기 온 거야. 어? 머라이어 캐리네? 이거 써. 아, 그거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얘기를 하네, 스토리. 그냥 군대 잘 갔다 오라고. 군대 잘 갔다 오라고. 아, 일단 저 좋아요. 일단 뭐 얘기는 여기까지. 아유, 저기 지쳤어요. 우리 두 번 오래 걸렸어요. 아니, 눈 움직였어요. 바닥에 번지시는 거 같아요. 완전 박수처럼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괜찮습니다. 지금 한 시간 지났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앞에 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이제 두 분 진짜 원 플러스 원 아까 좀 얘기를 드렸지만 두 분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까요? 원 플러스 원을. 누가 원이고 누가 플러스 원이에요? 정민 형이 원이고요. 제가 플러스 원. 아닙니다.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백가 씨가 원이고 플러스 원이에요, 오늘 종민 씨가. 백가 씨가 굉장히 잘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나 제가 플라 원이에요. 플라. 원인이 원이라고요? 예, 원인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능이나 이런 쪽으로는 종민 형이 당연히 원이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잘 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가씨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키도 크고요. 아, 그렇죠. 네, 춤 잘 추고요. 아, 사진 잘 찍고요. 맞아. 네, 뭐, 옷 잘 입고. 네, 옷 잘 입고. 예. 여자한테 인기 많고. 네, 노래는 제가 옥타브가 낮아서 그러죠. 예. 노래는 제가 종민이 형 저보다 그러니까 노래는 못하는데요. 옥타브만 높아요. 아니 김종민 씨가 보컬이고 랩이. 네, 근데 사실 실제로 노래를 불러보면요. 노래의 어떤 그런 스킬이나 그런 건 제가 낫죠. 아, 그럼 조금만 한 번. 종민 씨가 원래 부르는 거 조금만 한번 좀 해주실래요? 이번에 나온 이번 노래도 좋고. 예. 아, 제 형이 하면 돼요. 머리도 되는 거예요. 머리도 되는 사람이니까 스타일도 좀 괜찮으니까. 야, 너 뭐 트로트 하지 마. 오늘 약간 상대가 선생님 같은데. 아, 제가 소문 연세. 제가 본인 노래 맞아요? 맞아요. 아, 본인 노래 그게 불러요? 아니, 저게 노래가? 두 눈이니까. 두 눈이니까. 나 톤도 약간 좀. 왜냐면은, 지금 막 라이브를 끝내고 하죠. 너무. 아침부터 비어더라고. 가수가 저렇게 세게 목소리는 거 처음 봤어요. 준비 씨,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요. 예. 목 좀 풀고 가서. 잘해주면 이렇게 해. 아, 한번 쏘하고. 사랑. 뭉쳤네. 사랑이 떠나고 난 어디로? 난 어디로 가? 아니, 아까 걸 해주라. 또 다른 부분 하지 말고요. 우리 아까 걸. 자, 다시요. 예. 금방 쉬어가지고. 물 좀 마실래요? 아, 예. 아니, 그거 한 대목 하는데 그저 시간이. 노래 한 곡 끝나면 완전 목이 가니까. 됐어요. 예. 자. 뭐래도 돼. 연연하세요. 백가 한번 해보세요. 현숙이요. 안녕하세요. 현숙이에요. 뭐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낮은데. 그래, 신지 없으면 안 돼. 아,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아, 신지가 메인 보컬인데. 아니 저기 김종민 씨가 녹음하다가 디렉터가 병원 갔다는 게 뭐예요? 프로듀서가? 아니 장애 꼬이셨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 그러니까 녹음실에 들어갔는데. 별일이다 있어. 백가 씨가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종민 형보다 2년 늦게 들어갔는데요. 이제 첫 녹음을 갔는데 신지가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작곡가는 이걸 하다가 화병으로 장이 꼬여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게요. 이게 옥타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도가 있으면 뭐 샵도 있고 뭐 플랫도 있고 이랬는데 샵도 아니고 플랫도 아닌 이상한 음을 많이